르마 생각. 일본 언론과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 중도 퇴진론이 흘러나오는 이유에 대하여. 본 방송은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바를 일기 형식으로 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혹시 제 느낌이나 생각이 다르게 느껴진다 해도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여 주시고 편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연합뉴스에 코로나에 흔들리는 최장 집권 아베 일 유권자 56% 지도력 부족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역대 최장기 집권 기록을 세운 아베 일본 총리의 정치적 구심력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눈에 띄게 저하되고 각종 악재로 인하여 아베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임기가 종료하면 더 이상 임기를 연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며 정가 일각과 익명의 자민당 간부 발언에서도 아베 총리의 중도 사퇴설이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기 연장이 어렵다거나 중도 사퇴설이 나오는 이유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산케이신문 등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 한 가구당 마스크 두 장 배포 사업도 부정평가를 한 응답자가 75%였으며 평소 아베 정권의 우호적인 매체의 조사에서도 아베 총리의 지도력에 대해서 응답자의 55%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또 경기 경제 대책에 관해서는 55%가 부정적 평가를 내려 아베노믹스로 아베 정권의 인기를 유지한 경제 정책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지난주 교토통신에 의하면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 6.7%만 아베 총리에게 지도력이 있다고 반응했으며 49.5%는 다른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을 했고 니혼 게이자의 신문에서는 아베 내각을 지지하는 사람 가운데 13%만 아베 총리에게 지도력이 있다고 평가를 하였는데 이는 2012년 아베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아베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 이미 그 지도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작년 여름 아베 정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자민당 한 의원과 남편인 전 법상, 법무부 장관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그에 앞서 이들 비서가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베 측근인 두 국회의원이 불법 행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점점 짙어지는 상황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중용한 아베 총리의 책임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검찰 구의직의 정년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여 여론의 반발이 거세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올렸던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베는 한 가구당 마스크 두 장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유령회사로 보이는 업체를 선정하여 자금을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고 도쿄올림픽 선수촌 공항 사무실 등에 골판지로 만든 침대나 칸막이를 자주 사용하였는데 그 제조회사의 소유주가 친형으로 되어 있어 친인척 비리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검찰 구의직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검찰청법 개정은 당연히 아베의 저의가 의심되어 여론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아베 총리가 경제 부흥을 모토로 필사적으로 개최하려던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되었는데 아베가 말한 것처럼 완전한 형태는커녕 제한된 방식으로라도 개최할 수 있을지 여부가 아직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베는 이러한 악재들과 갈수록 불리해지는 여론조사 그리고 현재
코로나로 상황이 시급한 가운데 국회를 해산해 총선을 실시하기도 어려워 아베 총리가 당분간 반전을 모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베는 임기 연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고 또한 자민당 내에서도 중도 사퇴설이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베는 어릴 때부터 능숙한 거짓말 솜씨 등 탁월한 처세 방법이 있으니 그의 행보에 대하여 아직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제가 보기에 그 끝이 아름답게 끝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본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느낌 있는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